네, 생활비에 대한 얘기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줄리아는 지금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어요. 써보니 어때요? 처음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보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디에 많이 쓰던가요? 옷이나 화장품 쇼핑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생활비 많이 쓰는 편인가요? 저는 남들보다 적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적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적게 쓰는 줄 알았는데, 난다랑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는 편이 나와 덜하고요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네, 꾸준히 연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 학생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